안녕하세요. 스리와이드 슈몽입니다. 제가 이제 랩핑샵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예, 랩핑샵 운영한 지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보통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차에만 랩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, 분명히. 근데 사실 모든 재료, 필름이 붙는 모든 재질에 다 이제 랩핑이 가능해요.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는 이 아이코스. 요게 지금 빨간색인데 지금 색깔 괜찮아요. 나쁘지 않은데 이제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제가 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기서 핫핑크 랩핑되어 있는 거 딱 꺼내자마자 오빠 흡연자네? 오빠 담배 펴. 다 가능합니다. 예. 뭐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뭐 요거 안에까지 다 싸야 되고 여기 옆면도 싸야 되고 하는데 겉에 면만 싸가지고 이제 느낌만 바뀌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. 필요한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요 칼 요런 거, 쪽집게 이런 거 있으면은 작업하기 훨씬 편하죠. 요거는 이제 헤라인데 요것도 이제 전문가용이에요, 사실. 예, 이런 거까지는 굳이 필요는 없으신데 뭐 있으시면 편해요. 예. 그리고 랩핑하고 싶으신 물건을 하나 이제 챙기세요. 요거랑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맞아. 랩핑지.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에이버리 필름인데 차를 조금 잘 하시는 분들도 에이버리에 대해서 아실 정도로 요 필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. 요거는 이제 닦는 재질, 닦아야 되는 것들인데 요거 왜 닦는 거냐면은 기름기가 붙어있으면 필름이 안 붙어요. 무조건. 예. 그래서 랩핑의 반은 거의 닦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. 예. 자,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코스 랩핑 시작합니다. 모양대로 제가 잘라놨어요. 이렇게.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모양대로 올려줍니다. 네, 이렇게. 그 이 평평한 면은 이렇게 잡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 모서리가 이렇게 접혀버려서 이 짜증난단 말이에요. 안 잡혀요, 요거는. 모서리 면은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히팅건이 필요한 거예요. 열풍기. 집에 있는 헤어드라이기 쓰셔도 돼요. 뜨뜻한 바람으로. 필름이 이렇게 늘어나요. 이렇게 늘어나요. 그죠? 그러면은 늘린 상태로 살짝만 눌러주면은 요 모서리가 이렇게 빤빤하게 잡히죠. 예. 그 다음에 이제 출연할 도구가 바로 요거. 아까 전문가용 헤라. 최대한 힘을 빼서 살살 눌러줍니다. 모양만 잡아주는 거 이렇게. 자, 잡혔죠. 옆 모서리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잡혀 있어요. 이 부분을 이제 자르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가 손기술 들어갑니다. 이제 저는 진짜 여기 손 위에다가 랩핑지 올리고 썰어도 손 안 쓰릴 자신 있어요. 이제 모양 잡아놓은 대로 그대로 잘라줍니다. 자, 커팅 끝나고 마지막으로 열 처리 해줘야 돼요. 열 처리. 모서리 부분을 왜 눌러주냐면 필름이 수축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. 열을 댔을 때.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공정입니다. 요 아이코스 랩핑 완성했습니다. 아, 눈이 너무 아프네요, 진짜. 오랜만에 이 조그마한 거 랩핑했는데요. 어때요? 느낌이 확 달라졌나요? 어쨌든 근데 뭐 여자들 앞에 있을 때 이거 딱 주머니에 놓고 있다가 그냥 딱 올려놨을 때 여자들이 어머, 저 사람 게이 아니야? 아니면은 어머, 이게 내 취향이야. 이렇게 둘 중에 반응이 하나가 나오겠죠?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이 채널 봐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